제가 예전에 32대 9 비율의 삼성 모니터 소개하러 나왔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삼성에서 이 모니터 반으로 잘라서 이 모니터를 딱 반으로 자른 다음에 반값으로 팔면 훨씬 더 좋아하는 게이머들이 많지 않을까? 근데 나왔습니다. 심지어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오늘 제가 소개하러 나온 제품은 삼성의 오디세이 G7 27형 모델입니다. 근데 배경화면이 좀 신경 쓰실 수 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이 제품의 특징에 맞게 계속 눈 깜빡거리는 거 거슬리네. 화려한 배경화면을 설정해둘까 하다가 언밸런스한 느낌의 약간 귀여운 캐릭터 눈 깜빡이지 말라고 귀여운 배경화면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리뷰 요청이 굉장히 많았던 제품이에요. 뭐 출시되기 전부터 윤재기님 삼성 오디세이 G7 G9 리뷰 언제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막 이렇게 계속 올라왔었는데 약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시된 지 좀 됐는데 조금 늦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연도 CES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출시를 계속 기다렸던 제품이에요. 근데 왜 제가 기다렸냐면 CES에서 이 제품 스펙을 공개를 했을 때 스펙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27형 QHD 240Hz 이 스펙까지만 봐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서 굉장히 소수에 포함되는 그런 스펙인데 여기에 VA 패널에 QLED가 적용이 됐고요. 삼성이 대부분의 게이밍 모니터에 넣는 커브드가 들어가 있는데 보통 들어가 있던 1800R의 곡률이 아니고 조금 더 많이 휘어있는 1000R의 곡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충격적인 스펙은 응답 속도가 G2G 1ms예요. VA 1ms는 말이 안 되는 스펙이에요. 이때까지 삼성이 응답 속도 관련한 부분에서 항상 언급할 때 MPRT라는 수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MPRT 1ms 이렇게 홍보를 했었는데 그 MPRT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똑같은 1ms라도 보통 사용하는 G2G 기준에 비해서는 우리가 체감하는 잔상 부분에서는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스펙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G2G 1ms라고 딱 받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이 모니터를 받고 테스트를 했던 게 응답 속도였습니다. 이 모니터에는 오버드라이브 설정이 보통 빠르게,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에다가 NBR, 블랙 프레임 인서션 기능이 추가된 옵션까지 해서 총 4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옵션 따라서 이 응답 속도 부분에서 좀 극명하게 차이 나는 모니터들도 있는데 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옵션이 바뀌어도 크게 차이가 안 느껴졌고 NBR 옵션이 들어간 오버드라이브 설정을 했을 때만 잔상이 확실히 많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 옵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플리커가 생기는 옵션이기 때문에 눈에 조금 더 피로감을 줄 수 있어서 저는 크게 추천을 하지 않는 옵션이고 웬만하면 보통에서 가장 빠르게 사이로 두고 세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통에서 가장 빠르게 사이의 세팅들도 역잔상이 살짝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게임할 때 엄청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었어가지고 그렇게 거슬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응답속도 벤치할 때는 조금 티가 나긴 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말고 한 가지 더 설정할 수 있는 게 이 모니터에 어댑티브 싱크 옵션을 켜면 오버드라이브 설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이 어댑티브 싱크 옵션을 켰을 때는 다른 옵션들에 비해서 잔상이 조금 더 생기긴 했는데 역잔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를 사용을 하실 거면 제가 가장 추천하는 옵션은 어댑티브 싱크 옵션을 켜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이 잔상 수준만 봐서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비교군으로 최상급 TN 패널 게이밍 모니터에서 응답 속도 1ms로 설정한 결과 값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딱 비교를 해도 밝은 부분에서는 차이를 구별하기 힘들 정도고요. 좀 어두운 부분으로 가면 그래도 VA 패널 쪽에서 잔상이 조금 생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도 이 정도 잔상 수준이면 VA 패널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패널 종류 기준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상급 수준의 응답 속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G2G 1ms라고 홍보하는 게 그렇게 과장된 얘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응답 속도 테스트를 하면서 한 가지 버그를 발견을 했는데, 아까 전에 오버드라이브 옵션에서 NVR을 키는 옵션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옵션을 키면 플리커가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애초에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있는 게 정상인데, 그 옵션을 켰다가 끄면 한 화면의 3분의 1 정도의 여기 우측쪽이 플리커가 생겨요. 근데 이거는 옵션을 초기화를 하던 무슨 짓을 해도 사라지지 않고 오로지 모니터를 껐다 켰을 때만 사라졌습니다. 뭐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제가 따로 문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받는다면 이 영상에 뭐 댓글이라든지 지금 영상에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그래서 혹시나 뭐 게임할 때는 NVR 모드를 켜서 쓰고 아닐 때는 꺼서 쓴다 뭐 이렇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거를 유념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거 QHD 240Hz.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QHD는 여러분이 보통 사용하는 FHD 1080p에서 픽셀 개수가 가로 세로로 1.33배만큼의 픽셀 개수가 더 많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냥 조금 더 선명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40Hz는 다 아실 거예요? 60Hz, 144Hz, 240Hz. 오케이? 초당 보여주는 화면의 장수에서 주사율이 높으면 화면이 더 부드럽게 보이고 인플렉이 더 낮아지고 그냥 높아지면 좋다, 그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 QHD 240Hz라는 이 스펙을 가진 모니터가 오디세이 G7이 출시하기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제가 원래 사용하던 모니터하고 나머지 하나. QHD에서는 가장 최상급의 스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에서 넣어준 거죠. 그리고 커브드? 전 개인적으로는 커브드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가 커브드를 좋아하는 거는 예전에 제가 삼성에서 32:9 비율의 엄청 와이드 모니터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이번에도 G9 해서 그거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를 했는데, 그렇게 긴 모니터 같은 경우는 커브드를 안 하고 평면을 쓰면 애초에 화면이 한눈에 아예 안 들어오기 때문에 쓰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런 좀 작은 모니터 27인치 모델은 조금 호불호가 갈려요. 근데 저는 이 모니터를 단독으로 쓸 때는 커브드 있는 것도 절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커브드가 평면인 모니터에 비해서 몰입감도 더 있고요, 테스트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눈의 피로도 덜하다고, 아무튼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건 그런 거 라고 보면 되는데, 이 모니터 하나만 쓸 때는 좋았습니다. 왜? 27인치를 쓰는데 약간 그 있죠, 한 25인치? 26인치 쓰는 느낌? 그러니까 화면이 작게 느껴진다는 게 아니고 한눈에 다 들어오니까 뭔가 사이즈가 좀 작은 느낌으로 쓰면서 집중이 잘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근데 진짜 써보셔야 하는데 좋았어요. 저는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이라서 모니터를 두 개 놓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쪽을 커브드를 쓰고 한쪽을 평면을 쓰면 이 모니터에 집중해서 사용을 하다가 보조 모니터를 보면 이 모니터가 볼록 튀어나와서 보여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뭐 아예 본인이 사용하실 때 커브드를 두 개를 쓰실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모니터 하나만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색역은 측정 결과 DCI-P3에서 95.5%로 측정이 돼서 스펙상의 95%를 완벽하게 만족을 했고요. 색온도는 6430K으로 기준점인 6400K에 아주 근접하게 잘 캘리브레이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만에 2.31로 측정이 됐는데 이거는 기준점인 2.2에 비해서 좀 화면을 봤을 때 살짝 어둡게 보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밝기는 412 칸델라로 측정이 됐는데 이거는 스펙상의 350 칸델라를 훨씬 상이하게 측정이 돼가지고 이거는 스펙을 400 칸델라로 해도 됐겠는데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높게 측정이 돼가지고, 아까 전에 감마가 살짝 높았던 거를 실제 사용했을 때는 감쇄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화면의 10%에서 HDR의 최대 밝기는 659 칸델라가 나와서 이것도 최대 밝기인 600 칸델라를 상회하게 나와가지고 아주 높게 잘 측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명암비는 2695:1로 측정이 됐는데 이거는 스펙상의 2500:1은 만족을 하지만 보통 VA 패널들이 못해도 3000:1, 좀 높게 나오면 5000:1 수준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스펙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어? 왜 그러냐고 하실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이 제품을 받기 전에 샘플을 받아서 측정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는 명암비가 5377:1로 측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모니터는 캘리브레이션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내고 다시 받은 건데, 그러니까 패널의 하드웨어적인 스펙은 5000DI를 넘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명암비를 좀 타협해서 세팅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명암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빡겜할 때는 명암비가 높을수록 어두운 곳에 있는 적이 더 어둡게 보이기 때문에 적을 식별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오히려 블랙 이퀄라이저라는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명암비를 더 떨어뜨려서 사용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게이밍을 하는 유저분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그런 스펙이지만 이제 영화 같은 걸 보거나 아니면 HDR 게이밍을 할 때는 명암비가 좀 살짝 낮은 게 아쉬울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그거는 VA 패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TN이나 다른 패널들에서는 1000:1 수준이 최대 수준의 명암비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보다는 그래도 한참 높은 명암비를 가지고 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 정확도는 평균 2.46이 나왔고요. 최대 5.51로 게임할 때는 뭐 전혀 문제 없을 정도로 캘리브레이션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VA 패널 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 VA 패널들 6.5 픽셀이라서 가독성이 안 좋지 않냐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모니터는 3.45 픽셀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 정도 모니터를 실사용을 했는데 어두운 배경화면에 있는 그런 웹페이지들도 굉장히 많이 봤었지만 가독성의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엔비디아 G-Sync 마크가 박혀 있는데 G-Sync 호환 인증이 돼 있고요.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를 지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적응형 동기화 기술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최소 지원 주사율 이거를 보는데 이 모니터는 최소 지원 주사율이 그 엔비디아 모니터 리스트에서는 60Hz가 최소 지원 주사율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는 80Hz가 최소 지원 주사율이었어요. 왜 그렇게 나온지는 모르겠네요. 여튼 최소 지원 주사율이 다른 G-Sync 인증받은 제품들에 비해서는 조금 높아요. 이게 높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 모니터 프레임이 항상 뭐 그 80프레임 위에 있는 게 아니고 고사양 게임들을 했을 때는 80프레임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적응형 동기화 기술이 풀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를 지원을 한다고 했었죠. 근데 그 기술 내에는 LFC라는 프레임을 보관해주는 기술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G-Sync를 사용을 할 때도 지원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펜둘럼 테스트를 했을 때 그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최소 주사율인 20Hz에서조차도 이 G-Sync가 계속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는 회사의 디스플레이 HDR 600 인증을 받았는데 보통 HDR 맛만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HDR 400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HDR 퀄리티를 높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역시 HDR 하는 데는 디비전만 한 게 없어서 디비전 2에 들어가서 시연도 했었는데 예전에 디스플레이 HDR 1000 지원하는 그거에 비해서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퀄리티는 보여줬었어요. 근데 로컬 디밍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직화형으로 나오는 로컬 디밍을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로컬 디밍이 들어있다 라고만 할 수 있는 세로 엣지형으로 8개 존으로만 로컬 디밍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로컬 디밍이 지금 버그가 있어요. 무슨 버그냐면 로컬 디밍을 켜면 어두운 부분인 화면은 플리커 프리가 꺼집니다. 그래서 저는 로컬 디밍을 끄고 쓰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뭐 그거 말고는 스탠드는 굉장히 튼튼하고요. 뭐 틸트라든지 높낮이라든지 뭐 등등 다 지원을 하고 코어 라이팅 요거 아까부터 켜져 있었을 텐데 전면 부분은 이쪽 두 개 미니미하게 이렇게 LED가 박혀 있고요. 후면 동그랗게 돌아가게 LED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벽에 붙여서 사용을 하면 벽 뒤에 이렇게 반사돼서 빛이 이렇게 막 보여요. 그것도 뭐 색깔을 설정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그냥 단지용 LED보다는 화면에 나오는 색상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그 비슷한 색상을 LED에 보이게 해주는 그 기능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LED 스트립을 직접 달아가지고도 그 기능을 사용해 본 적이 있지만 그게 몰입도가 훨씬 높아져요. 거기다가 약간 화면이 커진 듯한 그런 느낌도 살짝 생기고요. 그거는 후속작이라든지 그런 데서라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의 오디세이 G7 27형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확실히 하드웨어 스펙만큼은 기대했던 만큼 충분히 나아준 것 같아요. 근데 소프트웨어나 이런 펌웨어 쪽에서 생긴 이런 문제들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32대9 같은 약간 특이한
이런 게이밍 모니터 빼고는 16대 9 비율에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만한 이런 사이즈에서는 좀 크게 신경을 안 써준다는 이런 느낌이 좀 강했었는데 이번에 확실히 오디세이 라인업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스펙도 확실히 빠방하게 내준 첫 번째 이제 스타트인 모델을 잘 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모델부터는 이제 더 개선된 모델들이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번 모델도 하드웨어적인 가성비 부분에서는 확실히 그 가격대에서는 다른 모니터는 따라할 수 없는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